기장문화사가 제공하는 3.1교회 전병욱 목사님의 특별 부흥집회 실황녹음 테이프 파워인생 모두 5개 테이프 중에서 두 번째 테이프의 뒷면입니다. 앞면에서 계속하여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3.1교회 전병욱 목사님이 더물어 주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천여 명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가 되야만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사명자 된 사람만이 참된 성공의 기쁨과 성공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말씀을 잘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한 10년 10년 가운데 자기 자신의 제단을 만들기 원합니다. 제단. 주님의 제단. 제단이 있는 인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이 있는 인생.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단에 다 갖다 붙자는 거예요. 우리의 젊음도 제단에 갖다 붙고 우리의 물질도 제단에 갖다 붙고요. 우리의 기회, 인기, 명성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에 다 갖다 붙습니다. 붙다 붙다 나중에 뭐까지요? 마지막에 나의 속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까지 주님께 다 드리는 삶.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단이 있는 인생과 제단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뭐 인생에 사는 게 별로 재미는 없어요. 저는 재미도 없고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게 오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 다. 저는 하나님 옆에 섰을 때 건강하게 쓰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에 제 목소리를 다 드려가지고 나중에 목이 다 쉬어가지고 말도 못할 정도. 그죠? 그래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저는 녹슬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제 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다 손이 다 달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손가락도 없을 정도로. 복음 전하다가 발이 다 달아가지고 나중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 뭐, 육체가 이게 옷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낡아서 없어질 정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는 인생.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헌신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단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 아끼지 않아요. 어떤 사람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 10의 4조 그렇게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지금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쓸데없이 막 외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 10의 9조를 드리고 11조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대로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돈을 조금 벌 때는 되는데 저도 뭐 주님께 많이 드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액수가 늘어나니까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아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제단이 있고 제단 앞에 모든 것을 다 갖다 쏟아 붓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믿고 있는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고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는 목회의 목적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뭐 대표적인 게 예배겠죠? 모든 성도로 하여금 다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목회 목적이죠? 하나님께 경배하게 만드는 거. 그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믿음이란 뭡니까? 그게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눈물이 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달려가서 뛰어가서 모든 걸 바칠 마음이 있고 교회 그러면 즐거운 거.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사랑이 같이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낙이에요. 집에 가서 부부끼리 얘기할 때도 교회 얘기가 주 화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의 목적도 교회가 제대로 서는 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삶. 이게 참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의 행복을 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축복스러운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짓눌려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참된 기쁨이라는 게 뭐냐? 참된 기쁨이. 이것도 핵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참된 기쁨은 또 하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핵심에 집중할 때 참된 기쁨이 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20세기 최대의 강해설교를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빌립보서 강해설을 보면요. 거기에 그 탁월한 분석이 있습니다. 기쁨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직접적인 기쁨이 있고 간접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직접적으로 얻으려고 그러면 그건 엉터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쁨을 얻겠다가 마약을 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안 해봐서 모르지만 있으니까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기쁨을 얻겠다고 자기 배우자 말고 외도를 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으니까 외도를 하겠죠. 뭐 클린턴 대통령도 하고 하니까.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을 얻겠다가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오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만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보면 마약을 하면 금단의 현상 때문에 더 괴로움이 있고요. 외도를 하면 죄책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도둑질을 하면 나중에 감옥 가잖아요. 감옥. 이런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뭐냐? 뿌리를 때림으로써 열매를 거두는 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오는 거. 다시 말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은 철학기도 끝나고 11시부터 4시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그 얼굴도 보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7월 초에 우리 코스닥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곧장 제주성교를 갔습니다. 제주성교를 가는데 우리 교회도 저렇게 껄렁껄렁한 논패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 4명이 그랬어요. 키도 180이 넘고 얼굴도 잘생기고 여기도 뭐 쇠줄로 이렇게 개죽같이 묶고 다니고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하도 여자애들 막 유혹하고 다니는 애들이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애들이었는데 아 이런 성교를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 남제주굴에 있는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그 마을이 뒤집혔어요. 진짜 마을 전체가 다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을. 제가 볼 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능력 충만한 애들이 가가지고 맨날 깨지고 오는데 그 껄렁껄렁한 애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마을이 뒤집혔어요. 병자가 나서 병자가. 그리고 막 귀신 일렸던 사람들이 막 쫓겨나가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2장부터 다 변화가 돼버렸어요. 아주 화제적인 팀이었어요. 화제적인 팀. 떠나고 올라 그러는데 비행장에서 그 공항 구석에서 그 친구 4명이서 앉아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요. 울고 있더라고. 울고. 제가 가서 물었어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만 걔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생각만 다시 한번 해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 그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런 감격. 그게 진짜 힘 아니에요? 진짜 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다른 놀기 위해서 뭐 뛰어다녀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감격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게 진짜 기쁨. 눈물에 감격이 있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2월 말 같은 때 우리 구제하러 나갈 때 보면 구제 끝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의 얼굴 보면 이 감격이 충만해요. 저는 이게 진짜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기쁨. 기쁨은 진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또 하나 한 게 뭐냐 하면 인생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당구를 쳤습니다. 전 당구가 500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안 해도 지금 당구장을 차려도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당구를 보면은 그 쓰리 쿠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알다 마라 그러죠. 그냥 치는 건 그 재미없어 못 칩니다. 그러나 고수들이 되면요. 쓰리 쿠션 어떻습니까? 한 점만 제대로 때리면 나중에 길 찾아가서 따다닥 맞게 돼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쓰리 쿠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 기뻐하게 만든다고 직접 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회를 할 때 보면은 뭐 기도하라, 기도하라 한다고 내가 기도하는 거 잘 못 봤어요. 뭐 헌금하라, 헌금하라 하는데 그 삼류 부흥사들 보면 판나 그러죠. 뭐 얼마, 500만 원 할 선두세요. 뭐 1000만 원 선두세요. 아이고, 저렇게 저속한 사람이 다 있나. 은혜 받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에 관한 강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냥 엽서만 보내지. 천국이 가깝다. 뭐 이러지 뭐. 그건 뭐 설득할 가치도 없잖아요. 그냥 경고장 보내면 되니까 경고장. 천국이 가깝다. 벼락 칠 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면요. 뿌리를 강화시키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요. 저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된 기쁨 아니지, 기쁨. 우리 인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좋은 차 타면 기쁨이 있던가요? 넓은 집에 살면 기쁨이 있던가요? 그런 거 가지고 기쁨을 취하려는 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요. 주님 앞에 나의 제단을 만들고 쏟아 부으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냥 뭐 돈이 목적인 줄 알았어요. 돈이 목적인 줄 알았어요. 직업은 왜 가느냐? 돈 벌라고. 그런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성경적인 직업관에 대한 재확인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실업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이 주는 유익이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이번에 축구 월드컵 할 때 보면 16강 진출하면 일자리 10개 준다. 뭐 이런 것도 경품이 나왔어요. 일자리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희망을 준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노는 겁니다. 제 그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어떻게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경제 위기 전입니다. 어떻게 6개월을 놀게 됐어요. 6개월을 놀게 되니까 이 친구가 6개월 놀다가 과로로 쓰러졌어요. 쌍코피를 터뜨리면서. 그러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노는 게 이렇게 힘든 중노동인지 몰랐습니다. 아, 6개월 노는데 이렇게 쓰러질 정도니 1년 놀면 저는 순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노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일이라는 걸 왜 주셨느냐?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일 자체의 기쁨, 또 일 자체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축복. 일이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일이. 하나님 앞에 좀 이런 마음, 이런 깨닫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냐면 설교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제가 주일에 6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시간을 서 있습니다. 10시간을 서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뭐 찬송기도까지 혼자 다 해요. 그냥 뭐 사회도 제가 혼자 다 보고 그냥 혼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10시간 서 있어요, 이렇게. 그냥 서 있으라고 하면 아마 다리가 퉁퉁 부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교회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어요. 또 우리 새끼들이니까 얼마나 변화시키려고 그냥. 아무튼 나오면 좀 슬슬하게 돼 있죠. 그냥 눈치 봐가면서. 우리 교회 가면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그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하, 목사님 그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좀 가만히 있죠. 그냥 즐기느라고. 속으로는 그래요. 아이고 장로님 얼마나 재밌어서 그런지 모르시고. 설교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뭐 천여 명이 앉아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제가 말하는 것만 다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웃고 말 한마디 하면 울진 않았지만 울라 그러고 뭐 여러 사람 다 있잖아요. 아, 저는 설교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토요일 저녁에 가면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내일 얼마나 재밌을까 그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희는 예배 부수를 많이 늘린 거예요. 한 번이나 더 재밌으려고. 계속. 아, 전 너무 재밌어요. 또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가 됩니다. 왜 복음 증거가 얼마나 신나는지예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봉사하는 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죠. 성가대 재밌죠? 성가대 없나, 여기? 성가대 재밌잖아요. 괜히 그냥 처녀 뒤통수 쳐다보고 재밌잖아요. 뭐 이거 여러 가지로. 아,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근데 그 재밌는 걸 목사는 일주일 내내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속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이 목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뭐 험난한 길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재밌는 거 자기 혼자만 하려고. 그건 잊지 마.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그 라이벌 생길까봐 전부 다 하나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주눅들게. 기가 막히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시킬 때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재밌게 하려는 사람을 시킵니다. 재밌게. 이 즐거움이죠. 즐거움. 이 사역을 즐겁게 하면 뭐든지 힘이 들지를 않아요. 힘이 들지 않아요. 근데 즐거움이 없으면 일 조금 하다 보면 사람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과로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아마 다 재미없는 다른 거 하라 그러면 아마 몇 번 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묘한 거는요. 다 쓰러지고 졸리다가도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이거 신나고 재밌고 아, 근데 감격스럽고 주님 내 죽을 때까지 일 계속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집중하면 하나님께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덤으로 주시냐 덤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연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그 들어갈 때 우리 학장님이 송자 총장이었습니다. 송자 교수님. 송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전부 다 돈 벌려고 들어왔지. 근데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치는데 너희가 돈으로부터 도망치려고 그러면 돈이 와서 너를 잡아버린다고. 제가 잊혀지잖아요. 뭘 추구하면 안 됩니다. 추구하면 안 되고 그냥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내 안에 다 있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또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하나의 법칙이 나오더라고요. 한날 입버릇같이 결혼하는 애 있죠. 주님 뭐 금년 안에 보내주세요. 뭐 금년 결혼 춥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근데 이런 애들 치고 결혼 제대로 하는 애를 못 봤어요.
뭐 밤낮 동원,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뭐 금년 안에 결혼 이루는 거, 뭐 5년 안에 내 집 마련하는 거, 뭐 이런 애들 보면은 결혼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고요. 그냥 주님이를 충성하는 사람 있죠. 남자가 여기서 쳐다도 안 봐요. 충성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매력이 흘러넘쳐서 혼자 살고 싶어도 혼자 살게 놔두질 않아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좀 나이가 찼습니다. 아,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얼굴 우중충해가지고 밤낮 방 속에 들어가서 방콕 쪽이 돼가지고 방에 콕 박혀가지고 방콕 쪽 모르십니까? 방에 콕 박혀 있는 사람들. 거기 앉아가지고 뜬 그 어린데 김이나 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그 무슨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는 늙었는데 그 나이값, 나이도 모르고 열심히 뛰어가면서 찬송할 때 열심히 찬송할 의욕적으로 뛰고 그러면 그 자매 속에서 매력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아, 느끼죠.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울하게 앉은 사람 말고 좀 외적으로 볼 때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다하면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가지를 추구하지 말고 사명 앞에 추구하죠, 사명. 사명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청년들이 귀중한 종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숨 걸고 추구하는 걸 우리는 뭐로 얻어요? 덤으로 얻어요, 덤으로. 우리 그런 거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은 목숨 걸고 우리는 다 덤으로 얻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덤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중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영광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이란 건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 믿음은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잘 보십시오.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많이 풍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냐고 주님 신실하게 믿고 참여하는 거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건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육신을 가지고 충성 다해서 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건강이 없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어요.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원망하지 않냐고 병상 속에서 중보기도로 섬길 수 있는 거 믿음이가 아닙니까? 믿음이죠. 우리 환경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누구나가 다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외적으로 뭘 많이 얻었냐 덜 얻었냐 나는 뭐 평탄하게 하면 믿음이 잘할 건데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위치에 놓였든지 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전부 다 부자 만들 생각 없습니다. 전부 다 출세한 사람으로 만들 마음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모든 성도들을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거 가능한 일이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나라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 중에 하나가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그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있었죠? 광야 생활을 할 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뭡니까? 만납니까? 전진입니까? 전진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왜 주셨죠? 그거 먹고 전진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목적은 한 발이라도 빨리 가나안에 접근하는 게 목적입니다. 접근하는 게. 그죠? 그 접근하는데 먹고 살라고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어떤 때는 반석을 쳐가지고 물도 주셨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스라엘 목적은 뭐냐면 전진이에요. 전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만나에 만족하고 있어요. 만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요정이라고요. 창고를 지어놓고 우리는 만나가 두 창고 있다. 세 창고 있다. 그래놓고 제자리에 방황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망할 인생이죠. 다 썩을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죠? 만나라고요. 만나.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 가자고 준 거예요. 왜 우리가 젊음을 줬습니까? 젊음을 이용해서 전진하라고 준 거예요. 전진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과 명예를 주셨습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전진하라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합시다. 없어도 전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어서라도 가난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 그럼 우리가 엉뚱하게 만나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이 옆에 갖고 있는 것들에 자꾸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걸 붙들고 전진하는 인생.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 세상 속에 들어가는 인생.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자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 누가 전도합니까? 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든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도 전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같이 전부 다 청년들만 전도하는 목사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되죠. 어떤 농촌에 가서 잘할 수 있는 분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똑같은 겁니다. 그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사명 다하는 것,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시대 정신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변화시켜야죠. 어떤 사람이 캠벨 몰간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아마 교회에 대해서 아마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몰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요즘에 뭐 세상 물정 모른다.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시대 정신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캠벨 몰간 목사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게, 장래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 설교자의 사명은 시대 정신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을 고치는 것이라네.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 파악하는 건 누가 힘듭니까? 그거 분석가들만 나오면 다 파악을 하죠. 그럴 때 그 시대 정신이 하나님 말씀에 반한다 그런 걸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해야죠. 그거 영합해가지고 그거 아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시대 정신을 영합한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모여 이러면 개판교회, 개판교회. 걔네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섹스 원하고 놀기 원하고요. 방탕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거 제공하는 게 교회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의 시대 정신 읽어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고쳐야죠. 단단한 것 있으면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길을 되돌려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그러므로 목회자는 결코 시대정신을 잘 파악하는 것에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잘못된 시대정신을 고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대정신을 변화시키기를 결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 하나님 이 속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정신을 깨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 들고 나갈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책인데 존 웨슬리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존 웨슬리가 죽기 2년 전에 프랑스에서는 유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영국은 피 흘림이 없는 도덕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존 웨슬리를 분석했던 로버트 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큰 지성이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웨슬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났습니다. 1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영국의 콘월이라는 지방이 있는가 봅니다. 어떤 부자가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찾을 곳을 막 찾아다녔답니다. 술 파는 마을에 가게가 한 군데도 없어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마을은 술 한 병 파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맥주 한 병 살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니까 지나가던 농부 한 분이 이 말씀을 하대요. 신사분, 제가 한마디만 전하겠습니다. 100년 전쯤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버리더래요. 100년 전쯤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웨슬리 영향력이 100년을 유지했다. 100년을. 100년 전에 존 웨슬리가 지나갔던 마을에는 술을 팔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아닌가? 이게 기독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그들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나간 곳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 어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그래서 이 단체가 다 변화가 되고 이 지역이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들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이제까지 모인 것에 엄청나게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잘 모이잖아요. 모여놓고 뭐 해야 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미사일 발사대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뒤집어 엎는 강한 야성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야성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도자가 없더라도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생력. 그게 야성입니다. 자생력.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 저는 지금도 제일 분노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잠깐 모여있는 겁니다. 제가 모여있는 게 참 싫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 많이 먹을 때 하루에 5잔 정도를 마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안 마시고 그러는데, 그 어떤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은 이 커피를 타주는 집이 있는데 커피를 잘 안 마시면은 이게 커피가 굳어지는가 봐요. 그 어떤 집에 가면 커피를 타오는데 이렇게 커피 덩어리지게 타오는 분이 있어요. 아, 저는 그때 분노심을 느껴요. 이게 어떻게 목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덩어리지게. 수첩을 꺼내가지고 이제 이름을 적죠. 교양 없는 분.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회에서 이제 허드렛일만 시킵니다. 절대로 이렇게 지성이 요구하는 일을 안 시켜요. 아, 저는 그 덩어리 커피 참 싫어해요. 제가 여름에 그 신방을 가면요. 저는 신방도 자주 합니다. 신방을 가면은 그 미숫가루를 타오는 집이 있어요. 저는 그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그 소다수를 더 훨씬 좋아합니다.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걸 훨씬 좋아하고 탄산음료를 좋아하는데 그 미숫가루를 타오더라고요. 미숫가루는 이제 싫어해요. 싫어하면 빨리 먹어서 없어야 그런 거 있죠? 빨리 먹어서 없어야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거니까 빨리 먹고 이제 해방감을 맛보자. 그래서 그냥 먹기 싫어가지고 빨리 마셨어요. 탁 마셨는데 그 미숫가루 덩어리 있잖아요. 이만한 덩어리. 그게 목에 탁 걸렸어요. 저는 그 기침 한 두세 번 하면 이게 기도가 열릴 줄 알았는데 안 열려요. 한 30초 이상 되는데 제 눈앞이 이렇게 갑자기 시꺼매지더니만 파래져요. 그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제가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죽으면 내가 순경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순교 컴플렉스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순결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신 부목사님이 제 등을 막 쳐대고 해가지고 간신히 기도가 열렸어요. 살아나왔어요. 아, 그 집을 나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거 완전 살인미수다 그러고 나왔어요. 완전 가을철이 되면 우리 각 집마다 먹는 그 김치 중에 겉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겉절이? 겉절이 해놨더라고요. 참 기가 맛있었습니다. 맛있어가지고 젓가락을 내고 먹다가 어디 젓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젓갈 같은 게. 맛있는 자가 딱 먹었어요. 딱 씹었더니 아찔해요. 소금덩어리에요. 소금덩어리. 지금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커피, 덩어리. 그 다음 미숫가루, 덩어리. 그 다음 소금, 덩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덩어리가 되라. 이랬습니까?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 소금이다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세상 속에 골고루 흩어져야 된다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밤낮 모여 있습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예배 빼놓고는 거부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여긴 내가 갈 곳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야 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우리 교회는 그게 돼 있습니다. 하나. 그래서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범죄행위다. 이렇게 아주 낙인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예배는 뜨겁게 드립니다. 그 세상을 나갈 때는 자기들 교회 친구들이 있다 할 때도 학교에서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흩어져가지고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기 예배 장소를 만들고 기도회를 만들고 그 다음 나중에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 사역이 약했기 때문에 교회가 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나가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보다 머리도 못 쫓아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걔네들 자기 힘, 이 바득바득 갈고 기도하는 애들, 공부하는 애들. 게임이 안 돼, 게임이. 뭘 해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겁먹지 마십시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사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사역들 이룰 수 있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너절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꿈만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혼자 먹고 살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건 덤으로 얻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목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거룩한 제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젊음을 쏟아붓고 나의 물질을 쏟아붓고 나의 삶 전체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단 가운데 쏟아부는 인생 되게 희생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3일교회 전병욱 목사님이 더물어 주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 테이프에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라는 제목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